10번째입니다. 10번째 크리텐 예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뭐 간단한 내용입니다. 이전에 살펴봤던 내용이에요. 앨범에서 A를 가져오고 아티스트에서 AR을 가져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 아티스트 아이디와 AR의 아이디 이게 같아지는 원이죠. 그래서 그런 다음에 where에서 where 문장이 하나 더 들어있습니다. 이전에 어떤 거죠? AR의 네임, 아티스트의 네임이 마일즈 데이비스인 것을 찾는다는 거잖아요. Where 했던 역할은 여러분 기억하시죠? Where 이게 where입니다. Row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Selector는 column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Row를 선택하고 여기서 column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얘 두 개는 이 두 줄에 하는 역할은 뭐예요? 이 두 줄에 하는 역할은 이런 걸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이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만약에 조인을 하나 더 추가를 한다 그러면은 하나 더 추가했을 경우 이런 형태가 되죠. 이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두 개입니다. 앨범과 아티스트로 구성한 거고 얘는 앨범, 아티스트, 트랙 세 가지로 구성한 거예요. 그리고 11번째 예제를 같이 볼까요? 11번째 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같은 내용이 앞에 있던 내용과 같고 그다음 두 번째에도 보시면은 얘도 같죠?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실렉터만 따로 뽑아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과 달라진 점은 실렉터 것들을 따로 뽑아두었고 그리고 A와 AR 있잖아요. 먼저 A가 나오고 다음에 AR이 나왔죠. 그러니까 프라메스도 A와 AR 이렇게 순서가 같아야 됩니다. 순서가 이렇게 바뀌면 안 돼요. 밑에 있는 예제처럼 그 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름은 우리가 뭐 A를 하던 AR를 하던 상관이 없죠. 앨범즈로 이렇게 이름을 A가 아니라 앨범즈로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름은 붙이기 나름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먼저 하나의 어떤 퀘리를 만들어 두고 그죠? 퀘리를 만들어 두고 그 퀘리를 두고 다시 거기서 from A에서 join T하고 select T title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A는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A는 여기서 앨범 바이 마일즈 어딨죠? 앨범 바이 마일즈 위에 쭉 위에 있겠네. 얘를 말하는 겁니다. 앨범 바이 마일즈에서 A 이 A를 말하는 거죠. 이 A를 여기서 불러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from A in 다음에 오는 것은 이렇게 앨범즈에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이름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뒤에 그냥 이런 퀘리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죠? 얘는 퀘리예요. 볼까요? 앨범 퀘리 from A albums by miles 아 그렇죠 albums by miles가 없죠 이렇게 있죠 마찬가지 얘를 가져와서 보면은 albums by miles라고 하는 것은 보시면은 actor query라고 돼 있죠 그렇죠? actor query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in 뒤에 올 수 있는 것은 이런 database table name string이죠 string 같은 string이 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이런 것처럼 퀘리죠. 퀘리가 in 뒤에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퀘리어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액토 퀘리어블이라고 표현해요. 액토 퀘리어블에 대해서는 이따가 프로토콜 관련해서 조금 더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리고 쭉 내려와서 밑에 있는 예제들을 보시면은 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간단하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밑에는 앨범 the by miles 이렇게 as를 붙여줄 수도 있어요. as albums 이때 atom입니다. atom을 써서 이 a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albums라고 해서 named argument가 되죠. named variable이라고 해야 되나요? named variable a라고 하면은 나중에 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름을 붙여줄 수가 있습니다. AR은 마찬가지 as artist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나중에 실제 불렀을 때는 이런 식으로 불렀을 수가 있단 말이죠. 앨범즈 하고 A 붙이는 거. 그죠? 그리고 artist AR A 이 경우는 AR과 A가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죠. 왜냐하니까 네임드 돼 있으니까 그렇죠. 원래는 A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AR이 뒤에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니까 A가 먼저 있고 여기에 다음에 두 번째 AR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순서로 바꿔주면 안 되지만 네임드의 경우에는 상관이 없단 말이죠. 이거는 기본이죠. 프로그래밍 펑션의 기본입니다. 네임드 아규먼트의 경우에는 순서가 상관없죠. 포지셔널 아규먼트와 네임드 아규먼트의 차이점입니다.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여기 있는 마찬가지 요렇게 예, 해서 where 고 예, has named binding albums by miles albums albums의 albums라고 한 이름이 named binding 있는지 확인하는 방식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당연히 true가 나오겠죠. 이것도 한번 실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한 테크닉들이니까 보시면은 막 쭉 보시면은 어려운 거는 내용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별다리 또 딱히 새로운 내용도 없죠. 바로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조금 새로운 내용이 있으니까 다음 에피소드에서 어떤 내용이 재밌는 부분이 추가되었는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